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일 날이 국회의원 선거 날이잖아요. 그때 가서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승만이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과거 시험에 만약 합격했더라면은 이승만이는 그 조선의 관리로서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망해가는 조선과 함께 이승만 자신도 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근데 당시 과거 시험의 폐단과 부패를 생각하면 그 당시 과거 시험이란 게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했었다는 얘기죠. 당시 과거 시험의 폐단과 부패를 생각하면 이승만이 자력으로 합격하기란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오개혁 시행으로 인해 과거 시험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조선의 관리가 되었더라면 이승만이는 별볼일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한참이던 1894년 19세에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아펀젤레의 배제 학당에 입학하였다. 당시 이승만은 뛰어난 웅변으로 유명하였으며 서재필 등의 계몽 운동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동학농민 전쟁이 한참이던 1894년 19살 나이에 아펀젤레의 배제 학당에 입학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승만이가 배제 학당에 입학하게 된그 사연을 보면은 이승만이는 한학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학. 한일전 따지 그 서당 교육만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이승만이를 누가 배제 학당에 이끌었냐면은 신흥우 형제가 신흥우라는 사람이 이미 그 이승만이하고 절친한 친구였었는데 이승만이는 그 한학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벌써 신흥우는 배제학당에 나가서 이제 신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를 더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그러니까 학생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를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가를 그렇게 신학문을 배우지 않겠다. 서양 오랑캐들의 학문은 배우지 않겠다. 서양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학이라고 했죠. 거기 나가면 천주학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천주학은 배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한학만 배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고집이 셌어요. 계속 그렇게 서당 교육만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신흥우 형제가 갖가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승만이를 결국은 그 배제학당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신학문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은 뛰어난 웅변으로 유명하였으며 서재필 등의 계몽 운동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원래는 영어를 배우러 입학했으나 이곳에서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된다. 이제 배제 학당에 나가고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서양의 이런 신사상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고 하죠. 뭐 그전에야 그게 또뭐 하늘천 따지만 배우던 사람이 뭐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걸알 도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중집회인 만민공동에서 27살의 이승만은 연사로 나서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규탄했다. 만민공동회가 참 이게 구한 말에 유명했죠.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도 이거 서재필이가 주관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만민공동회가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그 광화문 집회 비슷한 그런 성격이었죠. 근데 이 만민공동회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이승만이가 아주 연설하기를 즐겨한 겁니다. 고정된 연사로 그렇게 활동했죠. 근데 이 만민공동회가 어느 날 갑자기 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부상들의 갑자기 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해산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깡패란 얘기가 왜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란 얘기가 왜 나왔었잖아요. 이정재가 그 정치 깡패들을 주동자였었잖아요. 근데 이미 자유당 때만 정치 깡패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고정임금 시대에 자유당 시대와 같은 정치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보부상들이라는 전국이 이제 보따리 상들이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업을 하는 그 보따리 상들을 보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부상들이 전부 이 몽둥이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던 연사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깡패죠, 어떤. 네. 근데 그때 당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만민공동에서 말이죠. 만민공동에 나선 연사들이 말하는 그 수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만민공동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게 갈수록 연사들이 말이 거칠어지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고종 폐위까지 더 고종을 폐위시키자 어쩌자 등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권력자인 고종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부상이라는 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부상이 깡패 집단처럼 그렇게 이제 설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신흥우 형제를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흥우와 이 이승만이가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문만 배우던 이승만이를 배재학당의 신학문으로 이끈 것이 신흥우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승만이하고 신흥우하고 이렇게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어느 이승만이가 만민공동회에 아주 고정된 연사로 나가서 연설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떠들으니까 이 신흥우 부모들이 그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이승만의 연설을 들으러 갔었던가 하여튼 그랬던 거죠. 가서 들어보니까 이승만이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기시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기시된 얘기는 뭡니까? 고종 폐위 이런 걸 떠드는 게 금기시된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다간 정말 능지처참 당할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승만이가 만민공동에 나와서 연설을 떠드는 거 보니까 정말 능지처참 당할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떠들거든. 그러니까 그 신흥우 아버지가 그 이승만이 연설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이승만이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 이승만이가 그 아주 위험한 놈이더라. 만민공동에 가보니까 위험한 얘기들 하거든. 너 거기 아예 이승만이하고 엮이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아들들한테 주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정치, 사회 이런 데 일찌감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란 인생은 말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치적인 일에 벌써 관심을 갖고 나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이승만의 일생을 보면은 그 아주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의 사람됨은 권력을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인성을 갖고 있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이를 비판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는 가는 곳마다 기존의 질서라든가 조직을 와해시켜 버린다. 자기를 최고 리더로 옹립시키는 단체는 무사했는데 이승만이를 최고 리더로 옹립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반드시 이승만의 손에 의해서 와해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딜 가든가 꼭 자기를 우두머리로 이렇게 추대시켜야지. 자기를 우두머리로 추대 안 시키는 조직은 반드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 기술이 아주 능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런 재주에 아주 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솜씨가 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승만이란 인물이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그 사람 말이 그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말이 뭐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적으로 볼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승만은 어딜 가든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가 우두머리가 되게끔 하겠어요? 아니지. 아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누가 새로 들어온 사람을 최고 리더로 앉히겠습니까? 안 되죠. 기존에 하던 리더 그 사람들이 그냥 할 날이지. 꼭그 조직을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리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그 말이 이승만이를 비판한 측면에서 꺼낸 얘기든 어쨌든 간에 이승만이가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그 인성을 가진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대까지 해먹고는 자진해서 이렇게 특별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가지고 자진해선 물러났어 됐었는데 이렇게 이승만이란 사람 인성 자체가 너무나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는 아그원파천 이후 베베르 고무락학서 야마카타 로마노트 협정 등을 통해서 러시아 이익군이 조선에서 우위를 세우면서 독립협회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러시아로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얘기는 그 이승만 연구라는 서적을 펴낸 정변준이란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는 연사로 나서서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킴으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채무를 차리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젊은 리더로 부상하게 된다. 1898년 4월에는 양홍묵, 유영석과 함께 한국 최초의 민간 일간 신문인 매일신문을 창간했다. 순한글 신문이었으며 애국 소식과 개화 문명에 대해서도 실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대한제국 정부에 대하여 토지와 탄광에 관한 이권을 요구해온 외교문서를 폭로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독립협회와 매일신문을 통해서 러시아의 절용도조차 요구 반대, 목포, 증남포 매도 요구 반대 운동을 벌였다. 반면 이 당시까지 이승만의 대일 인식은 우호적이었는데 그는 일본이 동양을 서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으며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는 그 일본을 좋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1904년에 저술된 그의 독립정신에도 당시 일본의 황인종단 결론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서정민이라는 사람이 쓴 구한말의 이승만의 활동과 기독교라는 서적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후 일본이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 서양지구 일원이 되어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식민지로 삼자 이승만은 강경한 반일로 돌아선다. 이승만이 뿐만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뿐만이 아니고요. 서재필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을 그렇게 그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의 그 야욕을 드러내지, 일본이 그 야욕이라는 이빨을 그 조선을 집어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승만뿐만이 아니고 서재필도 일본을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봤을 때였습니다. 1904년에 저술된 그의 독립정신에도 당시 일본의 황인종단 결론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후 일본이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 서양 제국주의 일원이 되어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식민지로 삼자 이승만은 강경한 반일로 돌아선다. 한편 매일신문이 자금난 해결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서 유영석과 이승만은 해임당하게 되는데 그 뒤 이 둘은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제국신문을 창간했고 이승만은 제국신문의 주필로 민중기문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이때 그 뭐 그렇게 만민공동에 나가서 연사로도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지 매일신문을 창간하기도 했고 또 제국신문의 주필로 또 활동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언론활동 뭐 이런 사회적인 웅변활동 이런 거에 몰두했었다 이런 얘기죠. 독립협회인 남궁옥과 이상재 등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익명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자 이승만은 배제학당 학생들을 이끌고 경무처와 평리원에서 밤샘 농성을 벌여 그들을 석방시켰다.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참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입헌 군주제 얘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입헌 군주제는 그래도 이 군주를 유지하는 거니까, 군주제를 유지하되, 문자가 와서 잠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심지어는 공화정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건 뭡니까? 입헌 군주제보다 더 과격한 얘기거든. 입헌 군주제는 그래도 이제 왕을 존속시키기는 하되 왕을 유지시키기는 하되 실권을 뺏는 거. 그것이 이제 군주제거든. 입헌 군주제거든. 근데 공화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왕을 아주 없애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 지금 같은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이런 말을 듣는 이 권력자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에 관계되어 있던 남궁옥 뭐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자 그 사람들을 석방시켜라 하는 그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 탐구를 하잖아요. 남궁옥 이상재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인간 탐구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헌의 6조의 실시를 약속한 고종에 의해서 남궁옥 등과 함께 중추원 의원에 임명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고종 퇴위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다. 전단지를 돌리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전단지 내용 중 일부가 광무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 전단지를 돌리다가 이승만이가 이 전단지였잖아요. 여러분들 찌라시 광고지를 돌리다가 체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광고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냐면은 당시 고종의 나이는 46세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나이였다. 정작 이승만은 훗날 73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다. 그런데 김구와도 불과 한 살 차이였고 여운형은 10살 정도 젊었다. 이렇게 된 것이 그 뒤 세대가 철들 때쯤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었거나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무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그때 광무제가 말이야 광무제가 누구냐면 이 고종임금을 나타낸 겁니다. 고종임금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이제 광무제죠. 광무제. 그래서 이때의 연호를 말이죠.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서기잖아요. 서기 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서기 2004년 어쩌고 했었는데 이때는 광무 몇 년, 광무 1901년이라든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던 거죠. 광무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협회 시기 이승만은 박영효 계파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박영효 내란 음모 사건에 연결되었다. 박영효. 이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철종임금의 사위죠. 철종임금의 사위 박영효. 그래서 그 이승만은 박영효 계파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박영효 내란 음모 사건에 연결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은 1912년 지필한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배제학당을 다니던 중 서재필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아시아 주의에 경도되었고 자신을 비롯한 배제학당 출신이 박영효계 친일파와 손잡은 것을 불행한 연기라고 표현하며 독립협회 활동의 과오를 인정하였다. 이승만은 추록한 1904년을 기점으로 일본관이 지휘돼서 반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옥됐을 때 같은 독립협회 동지였던 주시경이 몰래 넣어준 6혈포로 탈옥을 했다가 도중에 잡혀 종신형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영효 계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란 음모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감옥에 갇혔다가 이 주시경이 한글학자 주시경 알잖아요. 한글을 연구한 사람. 이 주시경이 몰래 이승만이한테 6혈포를 넣어줬다는 거죠. 6혈포. 6혈포라는 게 이겁니다. 이 권총. 권총. 그래서 이제 주시경이 몰래, 한글을 연구한 주시경이 몰래 이승만이한테 이 권총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탈옥을 했다가, 옥을 탈출했다가 도중에 잡혀서, 탈출했다가 또 도망가다가 도중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이제 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아주. 영원히 이제 감옥에서 죽어져라. 그런데 그 홍정우.
홍중우가 그를 취조하였고 아들의 구명을 위해 아버지가 이리저리 부탁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고문은 피할 수 없었다. 이때 당한 고문으로 인해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안면 근육 경련이 바로 이때 생겼던 말도 있다. 홍종우. 이 홍종우가 누구냐? 이게 갑신정변의 거두 김옥균을 살해한 사람이죠. 김옥균을 권총으로 죽인 사람이 홍종우입니다. 이 홍종우가 이 재판장이었던 거죠. 이승만이 재판장이어서 이승만이를 추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들이 그렇게 갇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을 받게 되니까 이승만이 아버지는 이승만이 아버지 이경선이는 몸이 달아서 애타게 아들의 구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구명을 위해서 아들의 이제 아들이를 감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뭐 경로를 돌아다니면서 탄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덕분인지 원래는 이승만이가 죽을 목숨인데 하여튼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거죠. 죽을 위기는 건졌고 넘겼고 그러나 고문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된 뒤에도 이승만이가 그 얼굴을 실룩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 그런 습관이 이때 이 고문으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을 한다든가 굉장히 화가 나서 흥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얼굴을 실룩실룩 이 얼굴 근육이 이렇게 실룩실룩 됐다는 거죠. 안면 근육 경련을 일으켰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학문 연마 및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들어와 읽으면서 간수 및 동료 죄수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했고 많은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사상을 학습하고 발전시켰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 내 도서관을 만들 정도였다. 미완성이지만 최초의 영안사전을 만들기까지 했다. 또한 독립정신과 청일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저술들을 남겼고 제국신문과 신학월보 등에도 계속 논설을 썼다. 이승만은 러일전쟁 이후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정세에 밝은 인물을 원했던 민영환과 한규설이 끈질긴 주청으로 29살이었던 1904년 8월에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끝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민영환, 한규설. 이런 사람이 민영환하고 한규설이가 이승만이의 석방을 굉장히 그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29살이 되던 1904년 8월에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민영환이가 누굽니까? 이 민영환이는 그 민비의 뭐 친족이거든. 민비의 뭐 직계존속인데 뭐 정말 실세 중에 실세죠. 요즘 말로 하면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까지 이승만이 하나 정도 빼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근데 민영환이가 왜 이승만이를 빼냈을까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이가 감옥 안에서 맨날 불경이나 읽고 나무아비 타보를 외쳤다면은 민영환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 실세 중에 실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뭐 영안사전도 뭐 편찬한다지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영문으로 된 성경도 받아서 영문을 읽지. 그 이승만이가 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영어 사전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그 소문이, 야, 이승만이가 영어 실력이 상당하더라. 뭐 이렇게 이 선교사들한테 얘기해 본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그런 소문이 뭐 실세들한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실세들이 얼마나 그 안, 세상 돌아가는 소문에 얼마나 안테나를 세우고 있겠어요. 그게 다 실세들한테 가 얘기가 다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승만이 저놈, 저기 영어 꽤나 한, 영어 꽤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놈을 그냥 감옥에서 썩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저놈이 더군다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친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놈을 풀어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정부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아마 이런 식의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독립보전 요청이라는 임무와 함께 미국 유학을 결심한 그는 미국으로 떠난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 일생을 보면 이렇게 이승만이가 이제 그 역경에 처했을 때 이럴 때마다 이 기독교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힘이 상당히 많이 발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요. 교회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신자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때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거든요. 상당히 기독교가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디로 연결이 됐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바로 미국의 상류층과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상류층, 즉 미국의 뭐 의회의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상류층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사진 나오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가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 이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바로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바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여기 이승만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봅시다. 1905년 도미안 이승만이 시카고에서 동포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05년 이승만이가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는 우리나라 동포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승만이죠. 오른쪽 여기 이승만. 그래서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왼쪽부터 문경호 전도사, 한송감옥 간수장 이중진의 동생 이중혁. 아, 이게 문경호 전도사.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 간수장 이중진의 동생, 그 다음에 이승만 이랬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랫줄 왼쪽 두 번째가 이승만, 여기 이승만이죠. 여기 이승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흥우. 내가 신흥우 얘기를 했잖아요. 신흥우. 이승만이가 이 한문 서당 교육만 받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신흥우가 이승만이를 아주 강제로 끌다시피 해가지고 배제학당에 입학시켰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문을 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신흥우입니다. 이승만의 절친 친구 신흥우였었는데 이 신흥우도 나중에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랬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죠. 19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승만은 1905년 1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히 한국 침략을 폭로하였다. 2월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면제받았고 생활비는 동양과 한국에 관한 강연으로 조달했다. 한국의 선교사로 있던 미 상원 의원 휴 딘스 모의 도움으로 20일에 존 헤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 한국의 독립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존 헤이는 몇 달 뒤 사망하고 만다.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미국의 상류 정치계 인사들과 끈이 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뭐냐면 1905년 미 대통령 접견위에 예복을 갖춘 이승만. 1905년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외교관의 정복, 정복이라고 해야 되죠. 외교관이 입는 그런 이제 정장을 하고 찍은 모습이죠. 그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하와이 한인 교민들의 청원서. 하와이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미 대통령한테 이렇게 청원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905년 8월 5일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만나 독립 보전을 위한 교민들이 청원서를 전달했다. 루즈벨트는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문서로 절차를 갖춰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은 이미 일본과 비밀리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시기라 공식적인 절차로 제출하라는 말은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 애초에 그런 요청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1905년 8월 5일에는 이제 이승만이가 대한제국의 독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이 교민들의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한테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출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이 외교적 정식 절차에 의해서 문서를 이렇게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국 정부에 문서를 보내려면은 정식적인 외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라. 이런 말로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외교적인 말로 거절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이때는 일본과 비밀리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까지 했었던 단계다 그죠. 그러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겁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제 일본의 그 기존의 조선을 일본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밀약인 거죠. 응? 그런 밀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한국을, 조선을 조선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조선은 일본의 일부다. 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미국이 일본과 이렇게 밀약을 통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뭐 아무리 청원서 같은 걸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워싱턴 DC 커버넌트 장로교회 루이스 햄린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는 이런 공적 성격의 일은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야 하며 1882년 조미 조약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고 미국 정부와 대통령은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다는 답변을 해왔고 김윤정을 처음 주미조선공사관에 소개시켜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총장인 찰스 W. 리덴 박사 또한 이런 중대한 문제는
김윤정 공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국에 먼저 물어보고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뿐이라며 자신은 김 공사를 신뢰한다고 하며 이승만에게 단념할 것을 권했다. 한편 이 루즈벨트와의 면담 소식은 국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황성신문에서는 이승만은 한국대 국민의 대표자요, 독립주권의 보존자요, 애국열성의 의기남자요, 청년지세라며 극찬했다. 이때 8월 4일자 뉴욕 데일리 트리뷴을 비롯해 일부 언론들의 기사에서 이승만은 황제의 대표가 아니라 일진회의 대표로 루즈벨트를 만나러 왔다고 보도되었고 2011년 한겨레에서 이를 가지고 이승만은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대변인을 자처했으며 일본의 입장을 편들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일진회의 대표로 왔다는 기사들의 다른 부분에는 일진회의 일을 날일자로 알고 일진회의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이 많다. 또한 이승만과 윤병구가 일진회를 대표해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일진회와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특히 윤병구는 줄곧 하와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진회 하와이 지부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가 일진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이 8월 4일에 보도한 장문의 대담 기사에 보면 이승만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미국 신문이 보도한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이라는 신문이 보도한 이승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국 정부 또는 어떤 단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유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가 당신은 러시아보다 일본을 선호합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러시아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나 민족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보호 통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 통치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즉 이승만은 일본은 한국을 보호 통치할 권한이 없고 어떤 국가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갔다는 것이 명확하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이승만은 방학 때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던 오션 그로브에 위치한 보이드 부인 집에서 기거하였는데 그때 크리스천 어드보케이지 하던 주필 AB 네오나르드의 연설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에 격분한 이승만은 레오나드에게 장문의 항의서를 보냈다. 또 에즈베리 파크의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열강국은 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극동에 있어서의 상업상의 권익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고 한마디도 정의에 입각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가 일본에 독점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약소국에 대한 불의 정당주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907년 7월 이승만이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할 무렵 이렇게 이승만이가 이제 워싱턴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찍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학사모를 썼죠. 학사모를 쓴 이승만인데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 박사학위를 받고 찍은 모습이죠. 1910년 6월 달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찍은 모습이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학석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35살인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의 한국인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다.
이 이력은 그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정치적 행보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이 정말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뭐 군소재지에 일제시대 때도 군소재지에 대학생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일제시대보다 더 오래된 이 고종임금 시대에 벌써 뭐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학위를 붙였으니 그 프라이드가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을 찌르듯한 기분이었었겠죠. 박용만이 미국으로 데려온 자신의 친아들 이봉수가 1906년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전 이승만은 아들의 도미에 반대하던 첫째 아내와 크게 다투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수감 당시만 해도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이때의 다툼과 이승만 자신의 책임이 컸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다. 이승만의 아내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승만은 이제 어렸을 때 결혼한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이때 이승만이가 이렇게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 받았을 그 당시만 해도 아내와의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조선에 있을 때 조강지처 일찍 결혼을 했던 조강지처와의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아들이 죽자 이승만이가 미국으로 데려온 그 아들이 죽자 이때부터 조선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이승만이에 관한 그런 그 인간 탐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이에 관한 그 결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오마이뉴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에 올라온 사라진 이승만 호적 미스터리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 기사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망명을 떠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사망한 직후 언론을 조명받은 이슈가 있다. 사라진 이승만 호적이 그것이다. 이승만은 1965년 7월 19일 사망했다. 호적 미스터리가 알려진 것은 8월 7일이다. 8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 박사의 호적 드러난 수수께끼는 정부 수립 뒤인 1949년 6월 4일 그의 진짜 부인인 박승선을 비롯한 일곱 가족이 호적에서 삭제됐고 박승선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이승만의 조강지처죠. 이승만이가 어렸을 때 결혼한 이 조강지처 여자 이름이 박승선입니다. 정부 수립 뒤인 1949년 6월 4일 그의 진짜 부인인 박승선을 비롯한 일곱 가족이 호적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2개월 전인 1950년 4월 그가 프란체스카 도너와의 결혼 신고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전쟁 6.25가 발발하기 2개월 전에 그 종로구청에다가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그 결혼 신고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 조강지적 박승선에 대한 호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호적에서 박승선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띄워보면 이 결혼했던 여자의 그에 나오잖아요. 처. 처가 누구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누구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이승만의 호적에서 처 박승선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가 바로 일어나기 두 달 전에 프란체스카 토노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이런 신고서가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가 종로구청에 접속이 됐다는 겁니다.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일본이 운요호 사건, 운양호 사건, 강화도에서 한포 쏘며 시비를 도발한 1875년에 출생했다. 박승선도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의 원래 이름은 승선이 아니었다.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독부 이승만 평전은 뒷날 남편이 이름에서 승자를 따서 승선으로 개명했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한다. 이들이 결혼한 것은 만 16살 때인 1891년이다. 이승만과 이 박승선이는 16살 때 결혼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엔 다 이렇게 일찍들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이 조강지처 이름이 박승선이 아닌데 이승만과 결혼한 후로 이승만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그 이승만의 이름 가운데 이을 승자를 따가지고 자기 이름도 승자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승선이 됐다는 거죠. 프란체스카는 1900년생이다. 그가 뉴욕에서 이승만과 결혼한 것은 1934년이다. 이때도 박승선은 이승만의 부인이었다. 이승만의 생질 심종철은 생질이라는 것은 이제 누나의 아들이다 그죠. 이승만 누나의 아들 심종철은 위 기사 속편인 8월 11일자 속 이 박사의 호적 수수께끼 중에서 이 박사가 1912년 두 번째로 도미할 때 박여서와 구두로 협의 이혼했단 말을 그 후에 들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종철은 그 근거는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두로 이혼했든 안 했든 박승선은 법적인 부인이었다. 그렇죠. 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는 바에야 계속 호적의 부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해방 1019년 전에 나온 1926년 7월 15일자 조선일보 누항에서 신음하는 이승만 박사 부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승만 부인 박승선의 근황을 보도했다. 또 경찰은 그가 이승만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내내 그를 미행하고 감시했다. 1926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조선에서 고생하는 이승만 부인 그 박승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승만의 결혼 사진입니다. 요게 이승만이고 요게 이제 박승선이죠. 한복을 입은 박승선이죠. 계속 만나러 온 아내 외면한 남편, 자신을 이승만 부인으로 생각하는 박승선, 그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승만 부부. 이 3인이 해방 뒤 대한민국 법률 아래 모이게 됐다. 대한민국 법률 아래서 이들의 관계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이들 사회도 출현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김포 비행장에 착륙해 조선 호텔에 투숙했다. 지금의 웨스턴 조선 호텔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8일 뒤에는 조선 타이어 사장 장진섭의 집인 도남장의 짐을 풀었다. 지금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곳에서
1947년 8월 18일까지 기거했다. 이승만이 도남장에 머무는 동안 박승선은 그 대문을 거듭거듭 두드렸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30년 이상의 헤어짐이 자신과 남편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절감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귀국해가지고 도남장에 머무르는 동안 그 이승만의 조강지처 박승선은 수시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수시로 그 이승만이가 머무르고 있는 도남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대문을 수시로 두들겼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만나겠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전혀 이승만이는 묵묵부답으로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죠. 문도 열어주질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세월을 떨어져 있었더니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박승선이가 아주 실감했다는 거죠. 이승만과 헤어져 사는 동안에 박승선이 자기 부부의 아들로 입적한 이은수는 위의 이 박사의 호적 드러난 수수께끼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 박사가 금이 환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은 이 박사가 묵고 있는 도남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서나 만나주질 않아 그때마다 돌아오곤 했다. 이승만은 1912년 이후 5년 정도 서신을 교환하다가 더 이상 연락을 보내지 않았다. 또 온 나라가 다 알 정도로 1945년 10월 귀국한 뒤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박승선이 도남장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 정도였는데도 박승선은 포기 않고 계속 두드렸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자기 남편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이승만이가 만나주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계속 자기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도남장 대문을 끊임없이 두들겼다는 겁니다. 이 조강지처가. 그러나 전혀 이승만이는 거기에 만나주질 않았던 거죠. 박승선은 만 한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곱 살 때 어머니까지 여의었다. 궁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1882년 이모굴란 때, 이모굴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궁을 지키던 군대가 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모굴란 때 시대 밟혀 죽었다. 이모굴란 때 이 군인들한테 이 봉급을 줬는데, 그때는 이 쌀로 봉급을 준 겁니다. 봉급을 줬는데 그 쌀을, 봉급을 받은 쌀을 보니까 쌀에 이렇게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이 밑바닥에 모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군대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쿠데타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왕을 잡아주겠다고 이 군대가 전부 이제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왕을 잡아죽이고 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고 온 군대가 이 궁궐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임오년에 갑자 울측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임오년에 군란이 일어났다.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죠. 시대에 밟혀 죽었다. 그렇게 이 군대가 무섭게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군대한테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박승선의 어머니가 궁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모 군란 때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한테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 지금의 서울 후암동 외가에서 성장한 그는 16살 때인 1891년 외할아버지 중매로 앞집에 사는 이승만과 결혼했다. 여기서 이태산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중매를 해가지고 박승선이와 이승만이가 만났다고죠. 바로 앞집에 이승만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바로 뒤에 살던 여자가 박승선이었다 이런 얘기죠. 박승선이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자기 이제 손녀를 이승만이한테 이제 결혼시킨 겁니다. 태산은 1904년 추록한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다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승선은 의리가 있었다. 24살 때인 1999년 남편 이승만이 고종 황제 폐위 음모에 연루돼 투옥되자 지금의 서울시청 앞인 덕수궁 대안문에서 사흘간 단식하고 통곡하며 석방을 탄원했다.
또 직접 돈을 벌어가면 남편 옥바라지와 시부모 봉양을 책임졌다. 그리고 남편이 미국으로 재차 떠난 1912년 이후에도 이승만 아내라는 이유로 일제히 감시를 받았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도 의리가 있었다. 혼자 힘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보정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배움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승만의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위의 누항에서 신음하는 이승만 박사 부인은 1926년 문체로 이렇게 보도했다.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집을 지을 터가 없으니 어찌하여 좋으냐고 걱정을 하면 부인은 자진하여 집터를 빌려주는 등 또는 기타로도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남을 위하여 많이 애를 써서 그 근처에서는 박부인의 칭송이 자자하여 박부인의 집이 있는 근처에는 전혀 없던 인가가 수십 호나 생겨나고 새로운 촌락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부인 박승서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원조를 줬다는 거요.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승선이가 사는 그 부근에 여러 마을이 생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승만 부인이 선행을 베풀었으니 사람들은 박승선의 이미지를 통해 이승만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공을 쌓아가며 남편과의 재회를 학수고대하던 그가 해방 뒤 전혀 뜻밖의 상황에 부딪히게 됐던 것이다. 70세로 맞이한 해방 당시 박승선은 황해도 있었다. 1965년 8월 10일자 속 이박사의 호적 수수께끼 상에 따르면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집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황해도 지사도 찾아가 인사를 했다. 정치범의 아내에서 유력 지도자의 아내로 순식간에 뒤바뀐 결과다. 그런 그가 정작 남편을 만나지도 못한 채 매번 발길을 돌려야 했다. 70세로 이제 박승선이도 70세가 되었는데 그때 이 박사가 이제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미국으로 떠날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신분이었었는데 이때 이 박사가 귀국할 때는 뭐 이 박사가 상당한 인물이 돼 있었거든요. 전 민족의 거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귀국하는 거였죠. 금이 환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박사를 자기 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박승선이가 그렇게 이 박사를 만나려고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갈 때마다 냉대를 당하고 운전박대를 당했다 이거죠. 나를 인정하라 단식투쟁. 그 과정에서 박승선은 프란체스코와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렇게 이승만이를 쫓아다니는 이승만이가 살고 있다는 집을 여러 번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승만이한테 부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자가 와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946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 이박사 부인 리 여사 도착에 따르면 프란체스카는 이승만보다 늦은 1946년 2월 21일 김포 비행장에 착륙했다. 박승선이 프란체스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이다. 이미 이승만의 본처 박승선이 이승만이한테 외국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 프란체스카가 귀국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벌써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근대 한국의 이미지 중 하나는 인종의 여성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 전통적인 게 그러잖아요. 여자란 건 남편의 뜻을 따르고 머리 이렇게 쪽진 비녀를 찌르고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이런 게 이제 조선 여성의 아주 전형적인 조선 여성이었다. 이 박승선이 그랬다는 거죠. 남편이 처벌되려도 묵묵히 참아내는 비녀 꽂은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부분적으로만 사실과 부합한다. 박승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인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조강지처 박승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승만을 찾아가서 따져보려고 했던 심정, 이제 따져보려고 했던 거죠. 이승만의 냉담과 더불어 프란체스카의 등장은 박승선의 70평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다. 70평생 동안 이승만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웬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이냐 이런 식이죠. 이승만이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70년을 오매불망 외국에 가 있는 그 이영만리 땅에 가 있는 이승만이만을 생각하고 일생을 살았는데 어? 이게 웬일이냐.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박승선은 이에 맞섰다.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오로지 자신만이 이승만의 정실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박승선은 계속 주장하는 거야. 자기만이 이 본처다. 지금 데리고 온 외국 여자는 그 첩이다. 본처하고 첩하고 어떻게 동급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승만이 본처고 데리고 온 저 여자는 첩이야. 이렇게 계속 주장한 거예요. 이 박승선이가. 그러니까 이 그렇게 주장할 때마다 이 박승선이는 그 구청 이런 데 가서 호적을 띄워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차 봐라. 호적에 내가 부인 박승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저 외국 여자는 첩이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프란체스카는 그저 첩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호적을 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저 호적에서 박승선이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계속 그 호적을 가지고 자기가 본부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 어? 저 외국 여자는 첩이다. 이렇게 떠버리거든. 그러니까 야, 저거 호적에서 싹 지워버리자. 이렇게 됐던 거야. 프란체스카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박승선은 항의의 강도를 높였다. 그가 택한 것은 단식투쟁이다. 부여사가 귀국한다. 환영회를 연다는 등의 신문 보도를 본 박 씨는 8일간이나 단식했다고 위기 기사는 말했다. 24살 때 이승만 석방을 위해 단식했던 그는 71살 때는 이승만 부인임을 주장하고자 단식했다. 이승만과의 프란체스카 이게 첩이다고 주장을 한 거야. 이건 첩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첩이고 본부인은 나야. 이렇게 호적을 띄가지고 주장을 했던 거야. 박승선이가. 아내의 존재 자체를 부인. 이승만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박승선은 단념하지 않았다. 황해도와 서울을 수십 차례 오가며 자신의 존재를 계속 시위했다. 그런 박승선에게서 법적 무기를 빼앗고자 이승만이 감행한 일이 바로 1949년 6월 4일 호적의 변조다.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이제. 이 당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이승만 정권과 극우 세력의 공격으로 전국 상황이 어수선할 때였다. 6월 2일에는 극우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친일파 석방을 요구했고 3일은 극우 시위대가 반민특위본부를 공격했고 5일에는 내무부 장관 장경근이 반민특위 경찰인 특경대 해산을 모의했고 6일에는 극우 단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반민특위 습격을 했다. 이렇게 혼란스럽던 시기에 이승만 대리인들이 서류를 꾸며 박승선과 양자 가족을 호적에서 파냈다. 이렇게 전국이 반민특위 상황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승만이의 법적 대리인들이 뭐 이승만이가 세운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이 호적에서 박승선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정정된 호적부에는 합법적 판결에 의해 호적이 정정된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위의 이 박사의 호적 드러난 수수께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박승선이를 없애버리고 예, 프란체스카를 올릴 겁니다. 호적에. 그렇게 호적을 이제 예, 조작을 한 거죠. 이제. 그 호적부에는 처의 관계 및 친자 관계 그리고 손의 관계 등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해 이 박사가 정정 신청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권위 있는 법조인들은 물론 호적관계 전문가들도 처의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명칭도 없고 그런 소송이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면서 아무튼 당시 지방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그들의 호적 전부가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죄적정의 등 많은 의혹이 뒤따르게 됐다. 지금도 이 변호사들이 이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 법률로 이렇게 호적에 함부로 호적을 이렇게 조작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때 당시 법으로 봐도 그랬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승만이가 자기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호적을 강제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승선이를 호적에서 강제로, 아, 이 법적으로 분명히 이혼을 하지 않은 정실 부인인데, 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정실 부인으로 딱 호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기의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정실 부인이라고 기재했던 호적을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호적에 프란체스카 이름을 올렸다가지. 호적에 박승선이가 있던 호적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어? 그 호적에 프란체스카 이름이 올라있다, 그죠. 처위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부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다.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부부로 산 적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이런 소송을 거쳤다면 이승만 측이 박승선과 그 가족을 호적에서 파냈던 것이다. 박승선은 현모양처나 조강지처 같은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수식이 다소 곤란한 이승만에게는 매우 고마운 은인이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에게 냉대를 받은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프란체스카와 이승만에게 지속적으로 맞섰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 이승만 부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독재자 이승만 부부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기기 어려운 대결이었다. 결국 호적에서 파이는 호적에서 쫓겨나는 허무한 패배를 당한 그는 한국전쟁 때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 점령돼 있을 때 소식이 끊어졌다. 그렇게 박승선이가 자기는 자기가 이승만의 부인이고 저 외국 여자는 첩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박승선이가 호족에서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고 또한 그 유교가 일어나자 피난을 못 갔다고 합니다. 이 이승만 본부인 박승선이가 피난을 못 갔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다가 뭐 북한군한테 죽었는지 어땠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결혼에 관한 얘기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이승만의 결혼 관계 얘기까지 한 바람에 53번은 후적 넘었습니다. 지금 54번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녹화는 이제 10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 날 아마 놀게 되면 그때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